오른쪽으로 빼줍니다. 김현주 살짝 좋아요. 흘려주면서 심효정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. 다시 심효정 잡아놓고 왼발 슛 수비 맞고 굴절 또 한 번 골! 첫 골이 나옵니다. 오늘 경기 스코어는 1-0 남경민의 리그 2호 골. 그렇죠. 이 장면에서 심효정 선수의 왼발 슈팅이 수비 몸에 맞으면서 순간적으로 창녕의 모든 선수들이 그 볼에 대한 시선을 잃었거든요. 네. 네. 그러면서 그 볼이 남경민 선수에게 이어졌고 남경민 선수가 앞쪽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볼을 받고 나서 잡아놓고 슈팅을 할 수도 있었지만 타이밍을 굉장히 한 타이밍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오늘 또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최혜슬 골키퍼도 미처 막아내지 못하는 슈팅이 만들어졌습니다. 남경민 선수가 마지막에 슈팅을 가져가기 직전 창녕 WFC의 수비진 역시나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듯한 모습이었어요. 그렇죠. 정돈이 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안쪽에서 심효정 선수가 좀 잘 흔들어주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. 네. 네. 그러면서 네 그 슈팅 이후에 이 장면이거든요. 이 슈팅이 몸에 굴절되면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남경민 선수에게 이어지는 상황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. 자 여기서 심효정의 슈팅이 굴절됐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남경민이 니어 퍼스트 골문 구석으로 자 왼발 슛을 성공시켰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되면은 창녕은 계속해서 이제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 시즌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오늘도 실점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이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숙제를 계속해서 받게 됐습니다. 자 셀레브레이션을 오른쪽으로 빼줍니다. 반도영 흘려주면서 좋아요. 좋아요. 그리고 달려갑니다. 최다영 있어요. 자 아직 공격은 살아있고요. 박스 안쪽 슛 골! 김민진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. 스코어는 2-0. 아 이번에는 일단 그 전 장면에서 이정민과 최다경의 두 선수의 그 콤비 플레이가 워낙에 좋았거든요. 네. 네 일단 흘려주고 다시 들어가는 움직임 사실 뭐 안정환 선수의 옛날 득점이 기억날 정도의 그런 흘려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창녕 선수들 수비 라인이 굉장히 흐트러졌어요. 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지 못하면서 김민진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됐고 김민진 선수 오른발로 팟포스트를 정확하게 노리면서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정말 여기서 김민진이 달려오면서 마지막에 오른발 슈팅 최혜슬 그렇죠. 골키퍼가 반응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고요. 이 슈팅은 정말 최혜슬 골키퍼가 오늘 아무리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막아내기가 힘든 너무나도 아름다운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민진 선수입니다. 네. 본 상무의 김민진 선수가 이제 리그 3호 골을 기록을 했는데 막상 이제 김민진 선수가 항상 골을 넣을 때 반응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. 그렇죠. 그만큼이나 궤적이나 코스나 정말 어려운 장면에서 김민진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는 슈팅이죠. 네. 네.